지금 보여드릴 요리는 참가자미 버터구이입니다. 참가자미 버터구이는 프랑스 가정식으로서 소울 무니에라도 불리는데, 그냥 단순히 밀가루집 부인이 자신의 밀가루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요리거든요. 이제 집에서는 가자미를 그냥 바짝 구워 드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버터를 이용해서 좀 더 풍미 가득한 가자미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이시는 참가자미, 디종 머스타드, 아몬드 가루, 버터, 케이퍼, 이태리 파슬리입니다. 가자미는 그냥 마트나 수산시장 가셔서 그냥 손질해달라 그러시면 되거든요. 손질하실 때 이제 내장 빼고 머리랑 꼬리 부분만 쳐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가자미가 없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게 서대, 박대, 그리고 지금 철인, 병어, 도다리 이 정도를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가자미에 디종 머스타드를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디종 머스타드에 가자미를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디종 머스타드를 바르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아몬드 가루를 묻힐 건데 그게 좀 더 잘 묻어지라고 발라주는 겁니다. 가자미에 디종 머스타드를 앞으로 잘 발라주신 후 여기에 이제 아몬드 가루를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몬드 가루는 시중에서 그냥 재래시장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못 구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냥 마트 가셔서 과자 제크나 아이비를 갈아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집에서 제가 이거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제크로 하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잘 앞뒤로 아몬드 가루가 묻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몬드 가루 묻힌 가자미를 버터에 조리할 건데요. 제일 처음 이제 팬을 불에 달궈줍니다. 그다음 집에서 쓰시는 그냥 아무 기름 살짝만 쓰시면 돼요. 발라주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버터가 타는 점이 낮아서 버터로만 하시면 이제 가자미가 익기 전에 버터가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쓰시는 아무 기름 둘러주신 후 이제 버터를 쓰시면 됩니다. 버터 양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드시고 싶은 만큼 양껏 드시면 돼요. 많이 넣으면 더 맛있겠죠? 버터를 집에서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이 버터가 그냥 녹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거품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온도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버터가 잘 녹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게 온도가 오르잖아요. 아까 준비해 주셨던 아몬드 가루에 묻힌 가자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자미를 할 때 소금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그냥 가자미에서 느껴질 수 있는 맛이랑 버터 맛을 더욱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 좀 버터 그런 게 싫으시다 보면 버터에 그냥 소금감을 하셔도 돼요.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살짝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보글보글 거리는 버터를 계속 생선에 끼얹어 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아로제라고 불리는 작업인데요. 보통 고기 스테이크를 할 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주 재료에 버터의 풍미를 이제 더욱더 깊게 주기 위해서 그냥 계속 끼얹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사실 때 그냥 버터가
그냥 연기나게 새까맣게 타지만 않으면 이 버터 상태에 따라서 맛도 다르거든요. 이제 이 노란색에서 넘어가 살짝 갈색빛이 돌면 더 버터 풍미가 세지거든요. 사실 집에서는 굳이 이게 버터가 탈까 말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요리는 집에서 한 7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자미나 아까 추천해드린 생선들은 이게 오버쿡이 나더라도 생선이 뻑뻑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끼얹으시면 돼요. 그냥 불 조절만 너무 세게 하셔서 그 버터가 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더 낮은 온도에서 계속 끼얹어주면 되시고, 그래도 좀 버터 풍미와 약간 구운 맛이 좋으신 분은 살짝의 불을 올리신 다음에 구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집을게요. 자, 뒤집을 때는 이제 버터가 많아서 그냥 확 뒤집으시면 다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린넨이나 집에서 쓰는 뭐 깨끗한 행주, 깨끗한 천을 이용하시면 돼요. 뒤집개를 꼬리 부분에 넣으셔서 살짝 기르신 다음에 한쪽 면에 생선을 대시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이 다시 끼얹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쿡이 된 가자미를 조심스럽게 접시에 옮겨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부드럽게 돼서 옮기실 때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팬을 이용해서 부어주시고, 네, 이제 가자미를 옮긴 버터에 케이퍼는 그냥 시중 마트에 가셔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없으시면 그냥 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의 신맛을 원하시는 분은 그냥 레몬즙이나 그냥 다른 신맛 재료들 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태리 파슬리, 그래서 버터에 버터 풍미뿐만 아니라 파슬리 풍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태리 파슬리 대신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현재 봄에 많이 나는 달래나 뭐 참나물 이런 거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버터 소스가 완성되면 아까 담아놨던 생선 위에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참가자미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